네, 두 번째 이슈는 항공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공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속이 타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대한항공도 그렇고 뭐 LCC도 그렇고 최저가를 기록했었죠. 네, 네, 맞습니다. 물론 고유가 고환율 때문일 것 같은데. 네네. 자, 일단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네. 그 앵커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항공사 주가가 굉장히 곤두박질 치고 있고. 예. 물론 이제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는 워낙 어려웠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대형 항공사이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화물 특수가 끝나고 여객 사업이 다시 정상화하는 시기인데, LCC 같은 경우에 사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LCC마저도 거의 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3분기가 뭐 항공사들의 최성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2분기를 지나서 이제 3분기에도 뭐랄까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성수기인데도 주가가 뭐 거의 곤두박질 쳤다 이렇게 좀. 근데 저희가 언론 보도에서 접할 수 있는 거는 네네. 여행객이 엄청 늘었다. 네. 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 이래서 네네. 항공사들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주가는 맥을 못 치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이게 항공사 주가 자체가 워낙에 뭐 항공사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외부 변수에 상당히 취약하고 아까 앵커님께서 서두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제유가 환율 이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뭐 약간 중동 정세가 거의 확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도 좀 널뛰기를 하고 있고. 네. 또 하필이면 석유의 보고인 중동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가 현재로서는 90달러 안팎에 움직이고 있는데 뭐 최악의 경우에는 배럴당 150달러도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하니까 네. 저 경우는 아마 이란이 참전할 경우를 네네. 상정한 거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상황까지는 뭐 기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변수들 때문에 좀 곤두박질 치고 있다. 뭐 아시는 것처럼 항공사에서 국제유가나 원달러 환율이 미치는 영향을 지대하고 유류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항공유를 구매하거나 뭐 항공기 리스료를 결제할 때도 다 달러로 하기 때문에 유가나 환율은 직접적인 비용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럼 이런 악재들이 있다고 뭐 넉넉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항공사들 명운이 걸린 건데 극복 가능할까요? 일단은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19가 끝나고 항공 여객이 상당 부분 늘었기 때문에 이 국제유가의 어떤 상승분을 반영할 정도로 충분히 여객 수요가 있고 네. 이거를 이제 항공권 가격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다. 그만큼 아직까지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수요는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9월에 진입해서 항공 수요가 한풀 다소 꺾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유가에 좀 취약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거의 뭐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일단 뭐 항공주 치명적인 지금 고유가 고환율 때문인데 네네.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분석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코로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유상증자라든가 자본 확충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 주당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 실적이 예상됨에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채원 기자가 뭐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신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하시고요. 항공주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